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양문형 루프박스 시공에 대한 영상입니다. 올댓의 카니발 루프박스는 특별합니다. 먼저 개폐 방식입니다. 올댓은 보다 간편한 레버잠금 해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로 잠궈야 했던 수동키 도어락 대신 전자식 도어락의 도입으로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기존의 루프박스와 지금 양문형 루프박스는 차이점이 이제 한쪽으로 열리냐 양쪽으로 열리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쪽 문당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버튼이 있는데 양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기존 단문형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있는 짐을 빼기가 좀 번거로움이 있었었는데 지금 양문형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열렸죠. 이제 기존에는 단문형이기 때문에 쇼바 압력이 조금 있었었는데 양문형으로 바뀌면서 쇼바가 가벼워져 가지고 열고 닫으실 때도 예전처럼 이렇게 세게 닫으실 필요도 없고 좀 더 간편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루프박스의 내부 특징입니다. 루프박스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는 고휘도의 LED 덕분에 야간 등 어두운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재질의 인조가죽이 장착되어 차주분들의 물건들을 손상을 방지하고 내부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용량은 넉넉한 650리터로 골프, 캠핑,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또한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루프박스 내부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끝에서 앞쪽 끝까지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2060, 길이로 2060이고요.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는 폭은 120, 1m 20cm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폭은. 그리고 이 중간에 턱이 있는 부분의 높이는 16cm. 그리고 이 안쪽으로 문이 닫혔을 때 고무가 눌리는 것까지 계산했을 때의 높이는 22c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문형, 양문형의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단문형 루프박스는 한쪽으로 열리는 타입이며 양문형은 단문형 루프박스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시공 장착 후 총 차량 높이는 2093mm이며 지상, 지하 모든 주차장 2.1m 이하 통과 가능합니다. 또한 적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상 일체감이 뛰어나서 들뜸없는 밀착형 구조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풍절음을 감소시킨 상태로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올댓은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순정의 하이리무진 디자인을 그대로 들고 왔고 기존의 카니발 뿐만 아니라 이번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카니발 또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모든 차량의 색상대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그래비티 트림 전용 몰딩도 출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루프박스가 그래비티 트림에도 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된 올댓 루프박스 양문형 수동 타입을 안내해 드렸고요.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사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견적 문의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